네, 전날 마신 술, 다음 날 아침이면 괜찮겠지 싶어 운전대를 잡는 분 계신데요. 경찰이 숙취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출근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음주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시간 경찰이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음주 단속을 진행합니다. 복합감지기를 차 안에 넣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단속이 한창인 편도 2차선 도로. 경찰이 승용차 한 대를 갓길에 정차시킵니다. 차량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겁니다. 일단 감지가 돼. 혹시 뭐 전에 술 마셨어요? 어저께? 밤에. 밤에 몇 시까지 마셨어요? 어제 9시, 8시 반. 전날 저녁 소주 한병 반을 마셨다는 60대 운전자. 입을 헹구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호흡 측정기를 불기 시작합니다. 시작.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0.037. 정지 수치 약간 넘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술이 덜깬 상태로 노형동에서 40km가량 떨어진 고산까지 운전해 가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출근 시간 직후 불시 단속이 진행된 오전 2시간 사이 음주 감지가 된 운전자는 모두 2명. 이 가운데 한 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7%로 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 미달해 가까스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통상 운전자분들이 이제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숙취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그 다음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다 판단되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7,800여 건. 해마다 2천여 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1,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